안녕하세요. 오늘 신굿을 하게 된 유수민입니다. 아, 제가 손치운 다닌 이유가 어떤 곳에 가면 신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어떤 곳에 가면은 뭐 그냥 공만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살면 된다고 하고, 근데 계속 몸이 아프고 그리고 삶에 대한 희망도 없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계속 점집을 돌아다니다가 어느 순간 아 선생님이 예, 떠올라서 선생님을 만나 뵀는데, 선생님이 제가 네, 이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길은 제가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냥 바로 머릿속에 들어왔고, 그리고 선생님 말씀처럼 네, 선생님이 하라시는 대로 했더니 오늘 같은 이런 날이 오게 됐습니다. 그냥 온몸이 그냥 다 아팠고, 그리고 삶에 의욕이 없고, 네, 그냥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몸이 시름시름 특별히 딱 아픈 것은 없고요. 그렇게 하다가 예, 이제는 선생님을 만나 뵙고 나서 100일 기도를 하면서 지금은 완전 몸이 좋아졌습니다. 예, 다리 한쪽을 제가 그냥 바닥에 끌고 다닐 정도로 몸이 힘이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절을 한다는 건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는데, 예, 지금은 뭐 무거운 것도 잘 나르고, 예, 깜짝 놀랄 정도로 주위의 사람들이, 예, 그렇게 몸이 좋아지니까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신의 감옥으로 이제는 이때까지 어제까지는 아무리 제자로 기도 공덕 드리고 삼척 공덕 드린다 해도 신의 명패 받아 이제는 오늘부터 신의 제자로, 하루를 살아도 신의 제자로 살아갈 때 옷을 입어도 신의 옷을 입고, 밥을 먹어도 신의 밥을 먹고, 잠을 자도 신의 잠을 자고, 금전 녹전도 신명에서 불려주는 거로 살아보자. 오늘 시집하는 날이다. 내린 것이 달리 있겠나. 의식 없는데 예의 없는데 신명이 나려서서 활보하기 만무하고 도술서기 만무할 것이고, 제자라 해서 뭐 달리 있겠느냐. 니명이 없으니 신명에서 니명 점지하자 내려섰고, 니명 건강하게 주고 너의 복 점지했을 때 그 많은 공덕으로 남은 게 있으면 남의 가정도 일일이 두루두루 살펴보자. 정법으로 나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제자 첫째는 일신의 고변이 들고, 신의 병인지 귀신의 병인지 일신의 인간의 병인지 모르고 고통 많이 받고 여기까지 왔다. 그래, 이렇게 네 일신 건강하게 열어주고 두 다리 멀쩡하게 뛰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천리를 가도 만리를 가도 숨 안 가쁘게 돌려주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의 혈기로 다시 점지해서 오늘 이날을 만났을 때 너도 기쁘기도 기쁘겠지만 만감이 교차할 것이고, 오늘 만감은 신령임, 천신령임, 만신령임, 육신령임, 소신령임, 오늘 날에서 그 유시가정 대대손손 빌어놨던 조상칠성 길문 열어 모음주 대신 훈림 대신 앞을 서서 모음주 동자선녀 합의하여 우리 제자 팔도명산이라 산천병기 받아들고, 사회수부 용왕에 길문 열어 용궁칠승 길문 열어 용궁전기 받아들어 도당마다 부국마다 길문 열어 갈 때 만인간의 꽃이 되고 잎이 되어 누구의 본보기가 되라고, 한계를 가져도 베풀 줄 알아야 되고, 물이 없는 자 겁수공덕하고, 밥이 없는 자 밥 주고, 옷 없는 자 옷 주고, 죽어가는 사람 살려내는 할인 제자 삼자고 오늘 이 정성을 드리자.
명신도량의 만성수님네, 만감흥님네 들어서 우리 제자들 또 이렇게 애동천막 같은 제자 길을 갈 때 인도해 줄 것이고, 아직 준비하고 기도하고 다 불리는 제자도 있지만 다시 한번 길 열어서 다 도와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라신다. 신명에서 신령임 전에 이제는 이렇게 보고 보니 이 신으로도 성불 주고 네 비는 공덕만큼 네 원하는 거 제자 욕이 신명의 욕이고 그치? 네 마음 씀씀이가 신령임을 웃게 할 수도 있고 울게 할 수도 있고 노하게 할 수도 있고 슬프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 이제부터 네 몸은 인간의 네 몸이 아니고 신령인 것이니 몸 관리도 잘하고 알았느냐? 그래서 이렇게 소원대로 도와주고 오늘 정성 잘 받아 길 열어줄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하고 두 개 들고 절해. 이만큼 일러놓고 상당실에 감흥당에 자정하여 우리 제자 길 문 열어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세요. 여기서 없는 게 있지. 네. 찾아야 된다. 스님이 숨겨놨다. 네 거 찾아야 된다. 예. 절하고 일단 동자소녀 먼저 찾아와. 예. 뭐 실컷 놀고 찾으러 가자. 그게 이게 선녀 왔는데 왜 울어 이 좋은 날? 이 좋은 날. 어. 엄마. 어. 엄마가 불쌍해서 이런 좋은 날. 엄마가 인데 만나려고. 여지껏. 저 선녀도 못 찾고. 그렇지. 엄마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래. 그래서 엄마 불쌍했어. 네. 기쁘기도 하고 네. 불쌍하기도 하고 네. 좋기도 하고. 너무너무 좋은 날인데 너무너무 좋아서 눈물 나고요. 선생님 너무 고마워서 또 눈물 나고요. 그 고마운 마음 이제 닦고 그만큼 고마운 만큼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엄마 예쁘고 예쁘게 그렇게 같이 갈 거예요. 그럼 네. 네. 화물 찾아와. 네 거 없잖아. 형님은 여기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형아 데리고 와야지. 형아 데리고 와서 자기 거 찾아와서 말해. 찾아와. 이대 내려놓고 오방기 들고 부채 들고 네 거 딱 들고 뭘 들지? 칼도 있고 다 있지? 동자 왔으면 왔는 거 보여줘. 말 안 해도 돼.
제대로 딱 놀아. 가자. 할머니 인사 받으세요. 아, 예. 뭐 하려고 하고 뭔데? 예? 아니 뭐냐고. 아, 네. 할머니. 네? 동잔데요. 오늘 엄마한테 내가 맨 처음에 바나나처럼 상을 보여줬어요. 그랬나? 네. 잘했네, 우리 동자. 우리 엄마가 어떻게 하나, 그렇게 내가 맨 처음에는 거기 똑같은 저런 천 있잖아요. 그거 둘러진데 거기를 딱 가르쳐 줬거든요. 그치. 근데 할머니가 노 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걔도 엄마가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기 똑 알려줬어요. 잘했어. 아유, 똑똑해. 잘했지요. 그리고 저는 우리 애기 꼴통하고 틀려요. 알지. 그래도 저는 꼴통 대포 당해라. 안 떨어져요. 그래, 안 떨어진다. 절대 안, 네, 안 떨어져요. 우리 누나야는 이쁘고 아름답고 총명해요. 너는? 저는 누나야만큼 못하지만 그래도 저는 매일매일 공부를 해요. 그렇지. 네네. 그 누나야 총명함을 제가 뒷받침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심부름도 따다다다다다 가서. 그렇지. 네. 아유, 똑똑해라. 듣고 저는 왔다 왔다 그렇게 안 해요, 엄마처럼. 그렇지. 사뿐사뿐 가서 크게도 얘기 안 해요. 엄마 있으면 옆에 요렇게 앉아가지고 엄마야 똑똑똑 하는데도 엄마는 멍청해. 맨날 무릎 꿇고 손 모으고 살려주십시오만 해요. 엄마 할 줄 아는 게 엄마는 인간 중생이잖아.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제가 할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그치. 엄마가 지금 많이 힘이 드니까 엄마 이 잔칫날만 할 수 있게끔만 도와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할아버지가 기특하신지 아니면 내가 안쓰럽잖아요. 우리 엄마 힘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딱 그것만큼만 할머니 웃지 마세요. 저 여기도 귀 있고 여기도 귀 있고 여기 다 있어요. 그치. 여기도 있어요. 그치. 여기도 있는데 저기 키 큰 형님아가 웃골리면 다 보여요. 그치. 제가 뒷꼽다리도 아니요 뒷머리도요. 뒷머리도 눈이 두 개가 동그랗게 있거든요. 그럼 당연하지. 할머니 제가 날쭈쭈가 좋아요. 그렇지. 근데 엄마한테 그냥 뭐지 살살살살 풀어서 얘기해줘도 엄마는 내 말을 개무시해요. 이제 알아들을 거야 동자. 그게 너무 속상하고 마음 아파요. 내 말만 잘 들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그러면 36세 얼도 할머니 만났죠. 그렇지. 엄마 10년이나 늦게 왔지. 네. 몸도 다 망가지고 늙어가지고 힘들어요. 엄마는 지금 누나야하고 나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엄마 그냥 살려달라고만. 맞다. 엄마 아프니까. 몸 안 아프게끔만. 그리고 저 누나야 잘 살게 해달라고만. 그치. 맨날 그것만 빌어요. 맞아. 그리고 예쁜 공주 조카들이 있거든요. 애기들 지켜달라고 안 아프게. 그것만 엄마는 바보처럼 그것만 해요. 엄마 지 살 길은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뻐서 동자가 왔잖아. 내 마음이 기특해 선녀도 오고 할머니가 도와주러 오셨잖아. 엄마는 맨날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여기 오면서 기도하는데 할머니 만나서 여한이 없다고. 이제 그래도
인생당 사랑같이 할머니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거 온도 한 다 풀었다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해서 내가 엄마 무릎 팍 쳤어요. 이제부터 시작인데 그치? 그래서 엄마는 맨날 이제 그것만 비는데 내가 이제는 엄마 그렇게만 하면은 머리도 아프게 하고 그럼. 무릎도 발도 아프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엄마가 알겠죠 할머니. 그럼 네. 이제 알지. 네, 농장 네. 이제 오늘 알려줬으니까 알 거예요. 그럼요. 그럼 농대 신나게 놀아주고 또 네. 할머니하고 이제 한 네. 신나게 놀아주고 네. 길문 열어. 예. 일광상시, 이런 상신 아니시냐? 예. 오늘날의 일광천왕 월광천왕, 일광칠성 월광칠성. 예. 오늘날의 길문 열어, 우리 제자들의 불림칠성 아니시냐? 예. 1월 성수 날이었으니 1월 대신 내 아니시리. 예. 오늘날의 상작두를 높이 타고 외작두를 비켜다는 짝두 대신 동참하고, 오늘날의 용진수야 청계수야 용진수에 합의 동참하여 이를 용궁불사 대신 아니시냐? 예. 우리 여시제자 몸주 대신 용궁불사 오늘날에 들어서고 보니 눈물 나고 눈물 난다. 아, 천만 가지의 신이 다 있고 천신에도 내 위에도 신이 계시고 내 밑에도 신이 계시고 만주백간 좌우에 많은 신명들 계시지만 내 상자 찾아오기가 이렇게 힘이 들고 공이 든다. 언제 어떤 신명인데 다 덮어놓고 눌러놓고 내 이놈! 죽을 고비로 몇 번 넘겼냐?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거 살릴까 말까? 내 정신 넘주고 정신없어 입도 벙어리여 눈도 눈봉사여 다리도 있어도 못쓰고 팔이 있어도 못쓰던 너를 이렇게까지 인도했던 게 누구더냐? 약을 먹어도 약발이 밖에 한 것도 나고 침을 맞아도 침등을 맞게 한 것도 나고 사고 안 나게 집으로 인도했던 것도 대신이다. 오늘 하루에 산상옥경 길문 열어 옥황상제 옥진부인 내 모시고 칠선녀 팔선녀 손길 잡아 일곱 칠성임 내 모시고 재성임 내 모시고 명바라 복바라 거머들고 오늘날에 제자 찾아 언제 왔던 신명인데 내 이놈 네가 일곱 살 넘어가고 열여섯 열일곱 넘어가면서 이 신의 기운 신의 감옥을 네가 다 안고 있으니 너의 애미에 너의 정신 넘주고 남의 정신으로 살아라 있고 너의 아버지 부친열에 하루가 멀다 해도 이 터진 안당으로 만들어면 눈이 돌게끔 만드는 것도 신명이다. 욕심 많고 신터 많은 유시가죠. 내 대감님 모시고 올 적에 서서히 벌었다. 다 죽여볼까 너희들을 살려볼까 뭐 눈에 안 보이는 거나 다 믿지도 않는 우리 유시가정 너 제자도 네 몸을 그렇게 안 쳤으면 여기까지 왔겠느냐 네 눈으로 안 보여줬으면 나를 믿겠느냐 어떻게 신을 눈으로 보려고 하고 귀로 들으려고 만지려 하고 지금도 내 이놈 내가
한편으로는 불쌍하다가도 피가 갈리고 괘씸하다가도 불쌍하다. 이렇게 대신해서 영진수의 합의받아 이 용탄지에 올라서서 너를 바라보고 있자니 기가 차고 매가 찬다. 언제까지 이렇게 서서 너를 지킬까? 저 대조를 지킬까? 놀래나고 빌래나고 유씨가 저 모셨던 신명 다 없다 하고 모시던 조상 다 엎쳐놓고 산신칠성 눈 감으니 남자들이 돌고 영궁칠성이 눈을 감으니 일신의 병이 생긴다. 명칠성 복칠성 누리고도 비리다 보니 들어서기 힘드니 너한테는 누린 것도 싫다. 이제 알겠느냐. 아무리 먹고 싶어도 누린 내가 진동하면 속이 메스껍게 하고 머리 아프게 했고 아무리 비린 것은 먹는다 해도 조금만 심하면 구역질나게 내가 만들었고 한쪽 다리 할머니가 이렇게 서 있으면서 신이 가지를 못하고 오지를 못하니 서 있으니 굳은 다리 내가 만들었고 아무리 도술이 있다 해도 쓸 수가 없으니 머리를 터지게 한다. 우리 집은 아무리 네가 구순하고 이 나이 때까지 공덕은 들였다나 조상의 벌이었겠느냐. 내가 아버지 벌전이었겠느냐. 내 발 짐승 먹고 날라다니는 거 먹고 몇달 바람 산바람 이장바람에 막힌 거 뚫어주자 하니 이렇게 힘이 들고 공이 든다. 오늘날에 내 이 천황대 끝에 천신령님 내 모시고 용진수에 합의하여 이 영궁에서 합수받아 내 너에게 다시 지금부터 일러주고 깨쳐주고 도와줄 것이니 백일 동안 나 위에 어떤 신도 찾지 마라. 동자에 계신 선녀에 계신 그리고 불사 대신 용궁 불사 이 외에는 어떤 분이 오셔도 알려고 하지 말고 들으려 하지 마라. 보려고 하지 마라. 오늘날에 내가 들었으자 하니 유씨가 저 부친열의 형제 아무리 조상이 풀고 가도 조부열에 청춘 가고 소영 가고 전쟁통에 가고 너가 유씨 명당 자꾸 장군이다 이름 짓고 다려 쓰고 그러니 허주어씨 삽을 사신 되니 받지 마라. 알았느냐? 알겠습니다. 이건 네가 못 지키고 네가 인간의 욕심으로 또 부르고 청하게 되면 네. 그때는 네 정신 돌려놓을 거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리 한쪽 다리 못 쓰게 할 거다. 원래대로 돌려주면 알겠느냐? 아닙니다. 어? 잘 알겠습니다.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눈앞에서도 열 걸음을 못 가서 주저앉는 너. 네 맞습니다. 이제는 뛰게 만들고 날게 만들어도 인간의 욕심이 없으면 신도 소용없다. 네. 빨리 가다 보면 네. 넘어진다. 네, 알겠습니다. 늦어도 천천히 네, 알겠습니다. 하나씩. 알겠습니다. 지금처럼 감사한 마음, 네.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마음으로 네가 천심으로 빈다면 내 그 마음을 타고 들어 너의 양주 어깨 일강 달고 월강 달고 그 손끝에 육감으로 도술 줄 것이고 그 눈에 한강을 돕게 할 것이고 그 입에 달의 천문을 열고 큰문을 열어 앉아서도 천리보고 서서 구만리보게 할 것이고 그 허리춤에 내 도술 달아 상세왕을 아마우소리 너기 넘어갈 때 울음소리에 도술과 슬픔으로 전쟁할 것이고 걸음걸음마다 발바닥에 꽃가같이 너에게 해줄 것이다. 알아 너의 욕심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변한다면 알겠습니다. 할머니는 이 신의 명편 이랑 마지막으로 하러 왔다. 기도 끝에 받아서 알고 있지.
네가 아니면 우리 집도 없다. 제자 없이 신도 없듯이 신명 없이 제자도 못 산다. 아무리 형제 있고 부모 있어도 부모로 공경하고 형제는 안고 가되 너는 오늘부터 신의 제자다. 내 상제고 내 신의 딸이고 더 이상 인간의 끈에 연연해서 울어본다면 용서하지 않을 거고 네 근심 할머니가 닦아서 안고 가고 품어주고 네가 울면 그 눈물이 꽃이 되어 네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저 가정 안에 웃음꽃이 피도록 도와줄 것이니 네. 오늘날의 명다리 복다리 불름다리 길을 문 열어 자록자록 열어줄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하라 가자. 천천히 가자. 그렇지 받아서 할머니가 저기 올라가자 올라가. 겁먹지 말고 딱 서 중심 잡고 자 여기서 받아. 맞습니다. 늦게 왔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늦게 돌아와서 온 만큼 그렇지요. 그만큼 그 고난도 그 아픔도 그 슬픔도 내가 다 닦아줄 터이니 걱정 말고 내 자손 살리듯 만중생들도 살리고 그렇지요. 복도 이어주고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가자. 네. 할머니입니다. 예. 예. 내 새끼, 내 제자. 그렇지요. 잘 풀리게. 예. 풀려주러 왔다. 예, 맞습니다. 예. 우리 제자 명하고 똑똑합니다. 그렇지요. 예. 딱 잡고 중심 잡고 앉아서 분리러 가자. 예. 분리러 갈 겁니다. 예. 동자도 오고 다 온다. 거기 다 거기서 마무리해. 네. 됐다. 내려와. 내려와서 놀아. 내려와서 놀아. 잡고 놀아. 아니면 저쪽으로 보고 해. 명패는 모르겠고 명패는 모르겠고 노란 옷 입으시고 붓을 달린 거 다시고 하얀 수염 만지시면서 이렇게 그냥 내다보시고 계시는데요. 그렇지. 네. 이거 딱 들고 전기 주러 오셨냐고 물어봐. 전기 명기 주러 오셨고 그렇지요. 예, 우리 제자 정신 똑바로 차리게끔 예, 예. 길 열어주고 예, 길 열어줘. 예예 예, 그렇게 하려고 왔습니다. 예, 길문 열어주세요. 예.
그렇게 쓰고 오신 분이 옥황상제고 여쭤봐. 예. 그러면 마지막에 선녀를 데리고 도동자를 데리고 와서 다 고생하고 있지? 네. 같이 명기 나누고 네. 기운 열어주고 딱 마무리할 줄도 알아야 되겠지? 예, 알겠습니다. 그래? 선부님들 보고 오늘 이렇게 다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예, 앞으로도 선생님 많이 따라다닐 거예요. 네. 예, 선생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쁘게 네. 봐주시고 우리 엄마 실수하시더라도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오늘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네. 잘했어요. 잠시만요. 네, 우리 동기들 다. 그렇지. 네. 같이 가자. 네. 같이 예쁘게 끝까지 할머니 손 잡고요. 우리 서로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얼굴 이쁜 만큼 그렇게 같이 가요. 몇 번째라 너 울지 마. 이제 안 울 겁니다. 그래 이제 씩씩하게 그래 늦게 가는 만큼 찬찬히 알차게 알겠습니다. 알았지? 네. 화이팅! 아 이게 가졌다. 아이고 무겁네. 다 마음가망 신령입니다. 다 나려서요. 이 가정 명당에 우리 제자한테 불림 사슬을 내리시고 명 사슬로 받으시고 복 사슬로 받으시오. 다 받들어 주세요. 자 받아라. 잡아라. 자 오늘날이 다 들었을 때 우리 유시 제자 다 대탁 감청으로 받으 소대탁으로 받으세요. 어떠만한 다 유시 가정 옛날이라 그 옛적이라 갓날이라 그 가정 다 말밥을 받고 말씀을 받던 대감님이 아니시리 오늘날에 다 이렇게 소갈비로 받 우리 저 부친열에 다 몸주대가 다 동참하시어서 다 신명에서 자리 잡으세요. 예 받들어 주세요. 받아 명 받자 복 받자. 받자. 신명에서 받들어 주세요. 다 받아 지금. 시루를 잡아라. 시루를 잡고 빼. 그렇지. 자, 인사해, 그냥 앞으로 보. 그렇지. 동서남북. 받아줘라. 오늘, 제가 새로 태어나는 나는 날입니다. 네. 다 마치고 이 자리에 앉았는데, 제일 처음 저희 스승님 존경하는 스승님 제일 감사드리고요. 왜냐하면 제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 노력한 만큼 네 선생님께서 옆에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한테 예 다들 감사드리고 그리고 어제 정말 제가 찾고 싶었던 네 그분들 다 마음속에 안고 가고 네 그래서 정말 기분도 좋고 네 정말 기쁜 날입니다. 네 선생님 하고 싶은 말은 네 그냥 너무너무 고마워서 눈물밖에 안 나옵니다. 네 제 삶을 다시 찾아주셨고 그리고 오늘 그야말로 제가 새로 예 태어나는 날 네 제가 이제 끝까지 선생님 믿고 선생님 가르친 대로 네 그걸 제가 몸소 느꼈기 때문에 선생님과 4개월 동안 함께 하면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일러 주시는 대로 했더니 제가 이 자리에 왔고 그리고 그 믿음 하나로 예 선생님이 또 일러 주시고 배워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만큼 예 잘 배우고 잘 익히고 잘 다져서
네. 열심히 하는 제자 될 겁니다. 네. 네, 오늘 신굿을 잘 마쳤는데요. 제자를 낼 때마다 마음이 조금 많이 아픕니다. 어쨌든 한 곳을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이 갈 동지가 생겨서 좋긴 하겠지만 제자가 된다는 게 오죽하면 신이 와서 제자의 삶을 살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사주팔자 그렇다 하더라도 쉬운 길만 아니다 보니까 좋으면서도 마음이 많이 무겁고 아프죠. 제자들마다 이렇게 해보면 오시는 신명줄이 각기 조금 다르게 오시다 보니까 자기의 성격도 있고 주신이 역할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자기만의 조금 색깔이 있어요. 근데 이번 제자 같은 경우는 이제 조상을 좀 잘 싣고 잘 풀어주는 그 역할을 조금 잘 하는 제자예요. 그래서 대신에 원력이 조금 세다 보니까 이 대신 주력으로 이제 조상님들을 많이 잘 풀어줄 수 있는 걸 많이 갖고 있죠. 이걸 잘 다루면 내가 이롭지만 못하다 보면 조상이 내 몸에 앉았던 기운을 조금 많이 오랫동안 갖고 있으니까 제자가 조금 힘들기도 한데 이 고비만 잘 넘기면 엄청 영매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제자예요. 네, 이제 제자 신당으로 가야죠. 오시는 신령님들 이제 가귀로 다 점안해드리고 다 상단실에 앉을 수 있게끔 신령님 모시러 가야죠. 할머니가 이렇게 길문 열어 명주고 목주고 네. 도와주마. 예. 알았지? 예. 자꾸 안 들어서 봐. 이거 빨리 잡아야 돼.